근데 왜 그래? 엄마, 나 너무 무서워. 금이야, 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? 나 정말 살고 싶은데, 상원 씨랑 여름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, 엄마? 그런 소리를 왜, 그런 소리를. 그러니까 금이야, 지금이라도 당장 여름이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별하자, 응? 나도 사실 그러려고 했어. 상원 씨한테 솔직히 다 얘기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. 나 이 병 이겨낼 자신 있으니까 지켜봐달라고 그러려고 했어. 근데 자신이 없어졌어.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내 또래 여자가 혼수 상태로 실려가는 걸 봤는데 한순간 그 모습이 꼭 나 같았어.